그 새끼 바람둥이였고 정상 아닌 애였고 저한테 가스라이팅 했었던 거다. 결국엔 그 새끼 나쁜 새끼였다라고 왔어. 아, 벌써 저 첫 로그라인부터 읽기 싫은데 읽어볼게요. 꼭 읽어주세요. 18살 여자입니다. 29살 오빠를 짝사랑하고 있어요. 체육관에서 만나서 집도 몇 번 데려다 주시고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엄청 친절하시고 귀여우세요. 절대 차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18살이 29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무도 경제적인 얘기 안 했는데 차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좋아하는 건 아니다. 일단 11살 차이잖아요. 애초에 29살 남자가 18살 여자애를 집 데려다 주고 하는 거는 그냥 조카 보는 마인드예요.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. 우리도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. 그러니까 좋아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너를 이성으로 보지 않아. 절대 뭐 너가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야 끊어 할 수는 없는데 사귀는 상상까지 하고 이러기는 어렵다 이거야.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이럴 수야 있지. 그럴 수야 있는데 그 사람은 너를 이성적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. 그걸 알려주고 싶고 18살이면 주변에 18살 나이에 맞는 또래에 맞는 사람들이랑 연애하는 게 정말 좋아요.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억장이 무너져. 전에 누구야 16살이 23살짜리 남자에 만난다고 심지어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그때 걔는.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고민 상담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듣더라 걔는. 그래서 내가 야 너 진짜 부모님 보면 억장 무너지시겠다 이랬는데 그 영상을 그 16살 여자의 어머님이 보신 거야.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그 16살 여자애랑 23살 남자애랑 만났는데 내가 걔는 진짜 정상 아닐 거다. 무슨 23살 남자애가 16살 여자애를 만나냐. 절대 정상 아닌 남자애다. 당장 헤어져라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댓글 달았어. 그 새끼 바람둥이였고 정상 아닌 애였고 저한테 가스라이팅 했었던 거다. 그래서 방송에 고민할 때도 한마디도 안 들렸었던 거다. 결국엔 그 새끼 나쁜 새끼였다라고 왔어.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 아셨대. 부모님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.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DM을 보내주셨어요. 켄지님 제가 딸의 그 유튜브 영상 목록 보면서 김켄지님 그 고민 상담하는 거 봤다. 딸한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. 왜냐면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고 절대 안 듣는다. 주변에 또래들이 얘기를 해줘야 듣잖아.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. 엄마 아빠 말 다 틀린 거 같고 내 주변 애들 말 맞는 거 같잖아. 아, 부모님은 진짜 억장 무너지지.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좋게 봐주신 거예요. 다행히도 부모님은. 이게 나도 뭔가 뿌듯함은 있었지.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좀 좋은 일을 해주고 있구나. 근데 동시에 어머니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 알고 관계를 끝낸 거야. 이쯤 되면 이제 본인도 이 얘기를 느끼겠죠. 18살이 29살 좋아하는 거는. 근데 나는 그때도 얘기했어. 너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다. 좋아할 수야 있어. 그거 뭐 어린애는 모르니까. 근데 적어도 성인이 미성년자를 좋아하는 거는 죄고 정상적이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욕하고 싶진 않아. 나는 그냥 너 좋아할 수 있지. 근데 뭐 사귀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너를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사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.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너가 막 그 사람 좋아한다고 죄고 이런 건 아니야. 좋아할 수 있지.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성인 뭐 아이돌도 성인이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고 좋아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. 근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보고 이거는 문제지. 맞아. 29살 분은 아직 죄가 없어. 아직이 아니라 죄는 아예 없는 분이지. 그분은 지금 이 사람을 뭐 집 데려다주고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29살이라면 이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좋아할 리가 없다. 그리고 설령 29살 그 사람이 너를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 해서 너가 좋아할 것도 아니야. 그거는 진짜 아니야.